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자 데이터베이스 제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수적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함수적 종속성은 우리 이 다음 6강에서 공부하게 될 정규화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정규화 과정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기출된 부분이 바로 정규화와 함수적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기출이 됐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 5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6강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함수적 종속성을 모르고 정규화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상현상과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전부 정답이에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시험 문제 실제로 기출이 됐고요. 자, 영어로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anomaly라고 해서 영어로도 그대로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자, 이상현상을 영어로 anomaly라고 한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함수적 종속성이다 또는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현상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필기에서 들어보셨나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전부 기출이 됐어요. 자, 함수적 종속성 우리 다섯 가지 공부할 겁니다. 부분함수적 종속, 완전함수적 종속, 이행함수적 종속, 다치종속, 조인종속 전부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용어들, 지금 설명드린 이 용어들이 전부 기출된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요, 필기하고 다르게 단순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용어의 정의가 뭐냐? 단순히 암기해봤자 시험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용어의 뜻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뭐냐라고 해서 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됐을 때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함수적 종속성에서 부분함수적 종속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이행적 함수종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치 종속이 무엇인지 조인 종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용어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출제된 용어들 또는 앞으로 출제될 용어들은 이게 다예요. 이상현상, 애너멀리, 함수적 종속성,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함수적 종속성의 종류, 부분함수적 종속, 이행함수적 종속, 완전함수적 종속,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들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용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글로 문장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있는 부분에 괄호를 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암기를 해버리면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이번 시간 끝나는 순간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함수적 종속성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 이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정규화 과정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을 전체적인 수풀 한번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듯이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잖아요. 개념물,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를 거쳐서 물리적 설계로 들어가죠. 자, 우리는 개념적 설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는 뭐 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와 할 대상체를 결정하는 단계죠. 자, 어떠한 개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거냐, 엔터티를 결정하고 그러한 엔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특성값을 표현을 해야 되느냐, 속성, 애트리뷰트를 결정하고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에 어떠한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되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DB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와 할 엔터티, 개체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 모델링 과정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호를 통해서 자,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ER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ER 스키마는 언제 구축되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개념적 설계 단계는 아무 생각 없이 현실 세계에 무엇을 컴퓨터로 옮길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 스키마를 다시 말하면 ER 스키마를 우리는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 모델은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상을 시켜야 하느냐. 그래서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자, 사상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시험에 출제되죠. 자, 매핑이라고 해서 매핑 룰이 출제된 적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는 ER 스키마로 구축된 이 구조를 어떻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다시 말하면 릴레이션의 형태로 표현할 거냐. 이걸 사상시키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대1 관계일 때는 어떻게 사상하고, 1대다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고, 다대다 관계일 때는 아 중간에 어떠한 그 관계도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교차 엔터티를 구성한다. 그죠? 뭐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ER 스키마를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ER 스키마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제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우리는 논리적 설계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또 무엇을 수행하냐면 두 번째로, 자, 지금까지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DBO할 거냐 결정했고 속성들 결정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율성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실 세계에 무엇을 컴퓨터로 옮길 것이냐, 현실 세계에 어떠한 객체를 컴퓨터로 옮겨서 DBO할 것이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값들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것만 고민했잖아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어떠한 스키마 구조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이 ER 스키마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 거냐.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있고 데이터 자체를 설계하는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A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설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우리 건물을 질 때도 그렇잖아요. 설계 자체가 잘못해버리면 언젠가 그 건물은 부실공사가 돼서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뭐 성수대교, 물론 뭐 구축하는 과정에서 짓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유수가 수원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뭐 와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수업하니까 뉴스를 못 보니까 그냥 뭐 백화점 지붕이 조금 무너졌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같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이건 웬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 차 끌고 갔습니다. 정말 도착했더니 그 삼풍백화점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있는 차들도 먼지가 뿌옇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갔었는데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 주유소에서 막 구조 작업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했는데, 야, 그 맞은편에 있는데도 그 연기가 엄청나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자 오랫동안 막 일주일 만에도 구조되고 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왜 무너졌겠어요? 짓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중이나 이런 것들 설계를 잘못해버려서 무너졌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설계가 잘못되면, 잘못된 설계로 된 잘못된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꼭 생기더란 이야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수정하려면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구축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회원 정보가, 네이버의 회원이 몇만 명입니까? 수천만 명의 회원의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구축을 하기 전에 올바른 구조로 좀 바꾸는,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필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스키마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키마를 정제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가 기존의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ER 스키마, 이 개념 스키마를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다듬는 구조다. 이것을 스키마를 정제한다라고 우리 필기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스키마 정제를 수행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 거냐. 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정규화, 노르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정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음 6강에서 정규화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숲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과정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공부한 거예요.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DBO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ER 스키마를 구축했고, 자, 그것을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상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매핑 룰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자, 이때 만들어 놓은 이 스키마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축하는 정규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정규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정규화가 뭐냐라고 하면 테이블을 쪼개나가는 과정입니다.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개체에 필요한 속성 다 갖다 붙였어요. 그죠? 이게 왜 필요하냐고는 생각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면 그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에 필요할 것 같은 속성이 있다면 다 갖다 붙였어요.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학과, 동아리 다 갖다 붙였어요. 자,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효율적인 테이블 구조더라.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자, 우리 선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께서 규칙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테이블을 분석해봐라. 테이블 구조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을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분해할 때 내 마음대로 막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규칙들을 정했단 말이죠. 그 규칙을 수학의 함수적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종속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규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분해하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규화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 다시 말하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스키마를 정제하는 정규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규화 규칙은 함수적 종속성 이론을 이용해서 다섯 가지의 규칙을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 뭐 여섯 가지가 되기도 하죠. 자, 물론 정규화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공부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1정규형부터 BCNF까지 기본 정규형, 그리고 4정규형과 5정규형, 고급 정규형이라고 하는 4정규형, 5정규형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정규화 원칙은 함수적 종속성 이론에서 가져온 겁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종속성이 발생했을 때는 테이블을 이렇게 분해하면 좋더라.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더라. 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선배들의 규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숲을 봤으니까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현상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이미 기출됐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너멀리라고 하는 이 영문도 기출이 됐습니다. 둘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서 설명 다 드렸죠.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자, 다시 설명드리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스키마 구조를 자, 이 구조를 이거를 정제하는 과정 없이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구축을 해서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구조의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테이블 구조를 만들었으면 이상현상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뭐가 필요하냐? 그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속성값이 필요하냐? 필요한 거 그냥 막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너무 많은 속성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문으로 애너멀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제가 말로 표현한 이것들이 글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상현상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 항상 데이터의 중복은 데이터베이스의 적입니다. 중복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은 최소한의 중복만을 허용해야 된다.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중복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 중복이 왜 생기느냐?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죠.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하게 돼요.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서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예상하지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상현상이라고 한다. 결국 이상현상은 왜 발생한다?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가 잘못된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요. 자,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종속관계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넣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설계할 때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테이블을 구축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속성값들, 컬럼값들이 발생하죠. 자,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검증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릴레이션을 사용하게 될 때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많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것을 이상현상, 애너멀리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정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테이블을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잘라나가는 거예요. 테이블을,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을, 자, 예를 들어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테이블로 점점 잘라나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보다 알찬 테이블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테이블 구조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중복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상현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전부 시험에 기출됐어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전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삽입 이상도 출제됐고요. 삭제 이상 출제됐고요. 갱신 이상 출제됐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삽입 이상이 뭐고, 삭제 이상이 뭐고, 갱신 이상이 뭔지 딱 들어오죠. 잘못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리죠. 데이터를 뭔가 삭제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뭔가 수정하려고 할 때, 갱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자, 따라서 이상현상의 세 가지 종류. 다음 중 이상현상의 종류가 아닌 거 골라라. 이건 필기 문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삽입 이상이 발생하고, 삽입 이상이 뭘 말하느냐, 삭제 이상이 어떤 경우냐, 자, 갱신 이상이 어떤 경우냐, 그리고 이러한 이상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잘못된 테이블 구조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삽입 이상부터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삽입 이상은 테이블 구조가 잘못돼서 뭔가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테이블을 보면은, 자, 삽입 이상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과 과목 코드라고 하는 속성이 복합키로 기본키를 구성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린 걸 이해하십니까?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테이블이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자, 위 테이블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테이블에서는 학번과 과목 코드를 기본키로 하는 가로를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복합키를 넣어야 되겠죠. 자, 두 개 이상의 속성값을 묶어서 하나의 키를 구성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키라고 한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이 테이블은 학번과 과목 코드 속성으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성적과 학과는 상관이 없는데 학번과 과목 코드 속성은 기본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널값이 입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무슨 무결성의 원칙입니까? 그렇죠. 개체 무결성의 원칙. 개체 무결성의 원칙은 기본키로 설정된 속성은 널값이 올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개체 무결성의 원칙이죠. 따라서 개체 무결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테이블은 학번과 과목 코드 값이 반드시 입력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을 해서 학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결정됐어요. 그런데 아직, 자, 이미 신입생 선발 끝나서 합격자들 다 나왔습니다. 등록금도 다 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미 결정은 됐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아직까지 수강 과목을 정확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될 거 아니에요. 아직 수강 과목은 신청을 안 했어요. 대신에 우리 학교 학생으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400번 학번 부여받았고, 자, 무슨 학과에 지원했는지 학과도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아직까지 수강 과목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학번 400번을 갖는 학생의 데이터가 이 테이블에 입력될 수 있냐 말이에요. 입력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입력되면 여기가 널값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개체무결성 원칙에 위배되죠? 자,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개체무결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러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삽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삽입 이상은 지금 이 테이블 구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테이블 구조를 설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입생들 선발을 했는데 신입생들 학번도 다 부여했는데 그런데 신입생들이 아직까지 수강 신청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입생들 데이터를 학생 테이블로 이제 새롭게 신입생 학생 테이블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되는 과정에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과목 코드를 입력하세요 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 수강 과목 신청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삽입 이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아, 테이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여기다 삽입하려고 할 때 삽입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삽입 이상이에요. 오케이? 자, 삭제 이상은 뭐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학번이 100번인 학생이 자, C001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더 이상 수강하지 않겠다라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목 코드 값이 지워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목 코드는 자, 복합기로 기본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 코드 속성에 있는 이 값은 널 값이 올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자, 수강 취소를 했다라고 해서 얘를 삭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데이터들도 다 삭제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남겨주게 되면 이 테이블은 개체 무결성 원칙에 지금 위배되죠? 그죠? 분명히 기본키인데 어떻게 과목 코드 속성이 널 값이 와요? 자, 따라서 아예 이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과목 코드라고 하는 걸 취소를 해서 이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는 이러한 정보들까지 100번 학생의 학번과 학과 정보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데이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삭제하지 말고 남아있어야 되는 정보까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과목 코드 하나 취소했다라고 해서 수강 취소를 하나 했다라고 해서 100번 학생의 학번과 학과라고 하는 정보가 날아가 버립니다. 원하지 않던 정보까지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삭제 이상이에요. 됐죠? 아하. 갱신 이상은 뭡니까? 수정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테이블은 지금 설계를 잘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학번이 막 중복됩니다. 200번, 200번 막 중복돼요. 근데 200번인 학생이 자 와서 봤더니 자기 학과가 잘못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학과가 아니고 건축학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200번 학생의 학과 이름을 건축학과라고 바꿨는데 자 미처 200번 학생의 이쪽의 학과를 이걸 수정을 못했어요. 지금같이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개, 20개가 중복돼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미처.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200번 학생의 학과가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건축학과에 속한 학생인데 200번 학생의 학과가 하나는 건축학과라고 나오고 하나는 기계학과라고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죠. 200번 학생은 학번 200번은 한 명인데 어떻게 그 학생이 건축학과도 되고 기계학과도 됩니까? 따라서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했죠. 자, 이 두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깨졌다 그러면 더 넓은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결성, 다시 말하면 정합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복으로 인해서 일일이 수정을 하다 보면은 수동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 세계의 200번 학생의 학과와 컴퓨터로 옮겨져 있는 이 학과가 정보가 다르죠. 이럴 때 우리는 정합성이 깨졌다. 무결성이 깨졌다.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깨졌다. 일관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값을 갖고 있잖아요. 됐나요? 이해되셨죠? 아, 이걸 뭐라 그래요? 갱신 이상이라 그래요. 데이터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한 데이터를 수정했더니만 자 뭔가 값이 틀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갱신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상현상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죠. 시험 문제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장에서 분석하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겠죠. 테이블 구조 설계가 지금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을 할 때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것을 이상현상이라고 하고 자 영문으로는 anomaly라고 한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상현상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정규화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우리 선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께서 수학의 함수적 종속성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 무조건 테이블을 쪼개 나가면서 효율적인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함수적 종속 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테이블을 어떻게 쪼개고 자, 이러이러한 함수적 종속 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테이블을 어떻게 쪼개면 더 효율적인지를 다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정규화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정규화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적 종속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함수적 종속 또는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함수 종속 관계를 따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는 속성과 속성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수 종속 관계는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테이블에 속해 있는 속성과 속성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자, 어느 놈이 어느 놈을 결정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나가는 거예요. 자, 함수 종속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이면 Y이다.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X이면 Y이다 라고 읽고, 자, 기호로 표시할 때는 X, 화살표, 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험 문제 이게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X, 화살표, Y. X이면 Y이다. A이면 B이다. A이면 C이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X이면 Y이다 라는 이야기는 X가 Y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X를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eterminant, 결정자라 그래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직은 안 나왔어요. 자, 이때 Y는 X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Y는 X에 종속된다. 그래서 Dependent, 종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자, X이면 Y이다. Y는 X에 종속된다. X는 Y를 결정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하나의 릴레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서 특정 속성, X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속성 값으로 특정 속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X를 학번으로 보세요.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을 입력하면 그 학생의 이름이 딱 하나가 나오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종속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X값을 하나를 입력했는데, X값을 하나 입력했는데 결정돼서 나오는 Y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Y는 X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X는 Y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번을 입력해서 이름 하나를 딱 찾을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름이 두 개가 나온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그죠? 아, 자, 따라서 아, 어떠한 값으로 검색을 수행했을 때 결과값이 하나가 대응될 때 우리는 X이면 Y이다. 따라서 X 속성은 Y 속성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되는 거고 Y 속성은 X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결정자가 돼서 이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속성은 결정자가 되는 거고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은 주민등록번호에 속하는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 되셨나요? 자, 이러면 그 함수적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값을 입력해서 검색을 했더니 결과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해 되셨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놈이 이름이 학과를 결정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대한대학교의 모든 학생, 2만 명 학생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름은 중복될 수 있죠. 국문학과에도 유수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공학과에도 유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름을 입력했을 때 학과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컴퓨터공학과, 국문학과. 됐어요? 자, 따라서 이름이 학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함수적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관계를 따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쪽에 속성값을 입력했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오직 하나로 대응될 때 그때 우리는 함수적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고 X이면 Y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X 속성을 결정자, Determinant, 그 다음에 Y 속성을 종속자, Dependent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들어와 있는 테이블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테이블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세 개의 튜플 값이 입력되어 있지만 자, 밑으로 이제 데이터는 더 입력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이러한 구조의 테이블을 실제로 이제 구축해서 사용할 때 함수적 종속 관계를 따져 보자 말이에요. 자. 학번이 이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죠. 학번을 입력했는데 이름이 두 개가 나온다면 뭔가 학번이 잘못 부여된 거죠. 우리 학교에 한 학생의 학번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학번이 이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학번을 입력하면 그 학생의 이름 하나 딱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성명이 학번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홍길동의 학번은 100번이고요. 이순신의 학번은 200번 하나 나오잖아요. 강감찬으로 검색하면 300번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세 개의 인스턴스가 들어있는 경우를 가정한 거고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는 입력이 되겠죠. 만약에 2만 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입력된다면 홍길동이 한 명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홍길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으로 입력했을 때
이홍길동의 학번은 100번이고 이홍길동의 학번은 300번입니다. 이 두 놈은 서로 다른 홍길동이에요. 그죠?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값 입력해서 엔터키 딱 때려서 학번을 검색할 수 있어요? 학번 두 개가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따라서 성명이 학번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성값을 입력했을 때 대응되는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으로 검색하면 학번이 300번도 나오고 100번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학번이 성명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100번을 입력해도 홍길동이 나오고 300번을 입력해도 홍길동이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100번 학생의 이름이 뭐냐 검색하면 홍길동이라고 딱 하나 나오겠죠? 300번 학생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홍길동으로 하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하나 이상으로 나올 때가 안 되는 거지 얘도 홍길동이고 얘도 홍길동인 건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학번이 성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학번이 성명을 결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름을 결정하죠. 자 우리 동사무소 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딱 검색하면 이름 하나 딱 나오겠죠. 나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됐어요. 자 따라서 학번이 성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종속관계 따져볼게요. 그러면 학번이 주민등록번호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학번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학번이 학과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학번이 100번인 학생은 정기학과만 딱 나와야 됩니다. 학번을 100을 입력했는데 학과가 막 5개가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학번이 100번인 학생은 하나의 학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번이 100번 검색하면 정기학과, 200번은 기계학과, 300번은 컴퓨터공학과. 아무리 밑에 데이터가 많이 입력된다 할지라도 그 학번을 가지고 그 학생의 학과를 검색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학번이 이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학번이 주민등록번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학번이 학과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테이블을 딱 보면 학번이 기본키겠죠. 그죠? 학번이 기본키입니다. 물론 후보키를 따지면 학번도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되겠죠. 자,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은 학번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따라서 후보키는 학번도 후보키고 주민등록번호 속성도 후보키입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 놈이죠. 학번.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는 길잖아요. 학번은 조금 더 짧고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개인정보 민감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 학번.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기본키로 해도 돼요. 자 그러나 어쨌든 학번을 기본키로 한다면 기본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결정자예요. 자 기본키로 설정된 속성은 기본적으로 결정자에 해당합니다. 기본키 값을 가지고 다른 속성들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기본키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는 중복되지 않고 널 값을 가질 수 없잖아요. 중복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기본키 값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러한 값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키를 하나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학과가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기본키는 기본적으로 결정자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적 종속성은 이렇게만 있느냐? 아니죠. 주민등록번호가 이름을 결정한다. 맞나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름 검색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학과를 결정한다. 그렇죠. 학과 결정합니다. 오케이. 이름이 학과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홍길동 두 명인데 얘는 전기학과고 얘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홍길동을 입력하면 학과가 하나가 나오지 않죠? 자, 따라서 이름이 성명이 학과를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함수적 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아하. 자, 우리가 함수적 종속관계를 이야기할 때 X이면 Y이다라고 할 때 X를 결정자, Y를 종속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관계냐면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는 릴레이션, 속성 릴레이션 안에 있는 속성 중에서 하나의 속성값을 입력했을 때 대응되는 결과값이 오직 하나만 나올 때 그때 X이면 Y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번을 알면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성명을 검색할 수 있고 학번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요.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학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수적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적 종속성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우리는 다섯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분함수적 종속, 완전함수적 종속, 이행함수적 종속, 다치종속, 조인종속. 자, 필기에서 암기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자, 부분함수적 종속과 완전함수적 종속은 이정규형과 관련 있죠? 자, 정규형을 노멀폼이라고 해서 NF로 줄였습니다. 자, 이정규형은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하면 안 좋아요. 이것을 완전함수적 종속 형태로 바꾸는 게 이정규형이고 그 다음 이행함수적 종속이 발생하면 안 좋죠. 자, 이거는 몇 정규형? 3정규형과 관련된 거죠. 그죠? 자, 필기 때 암기하셨던 거 기억날 거예요. 뭐 물론 기억에서 벌써 사라지셨겠지만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면 좋지 않아요. 이걸 제거하는 것이 3정규형입니다. 자, 다치종속은 4정규형이고요. 조인종속은 5정규형.
자, 그렇게 해서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정규형은 완전 함수역 종속 형태가 돼야 되고요.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됩니다.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하고요. 자, 5정규형은 조인 종속성을 이용합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부분 함수역 종속과 완전 함수역 종속이 뭐고 이행적 함수 종속, 다치 종속, 조인 종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완전 함수역 종속과 부분 함수역 종속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함수역 종속과 부분 함수역 종속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기본키가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의 테이블이 있어요. A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테이블 구조가 A 속성, B 속성, 자 C, D, E, F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부분함수역 종속은 좋지 않은 거죠.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제거해서 완전함수적 종속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정규화 과정이 이정규형 과정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따질 때 하나의 테이블 안에 하나의 속성값으로 단일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부분함수적 종속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이 A라고 하는 속성이 기본키가 돼서 얘가 모든 속성들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 따지는 거냐면 두 개의 속성, 복합키로 A 속성과 B 속성이 복합키로 기본키를 구성할 때 이때만 따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테이블을 보면 지금 이 테이블은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과 과목코드라고 하는 속성이 묶여서 복합키 형태로 기본키를 구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테이블은 부분함수적 종속이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정규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부분함수적 종속이라고 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함수적 종속성을 따져보자고요. 자, 학번이 과목코드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학번이 과목코드를 결정한다면 200이라고 하는 학번 입력했을 때 과목코드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학번이 과목코드를 결정한다고 할 수 없어요. 학번이 성적을 결정하나요? 그것도 안 되죠. 학번이 성적을 결정한다면 300번 학생의 성적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B도 나오고 C도 나와요. 따라서 학번이 성적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번이 학과를 결정한다면 될까요? 그렇죠. 이 경우는 되죠. 300번 학생 입력하면 학과는 당연히 하나, 컴퓨터공학과 나오고요. 200번으로 입력하면 200번 학생의 학과는 기계학과 하나 나오죠. 자, 따라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번이 학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종속관계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 함수역 종속관계가 학번이 결정자가 돼서 학과를 결정합니다. 학과는 종속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함수적 종속관계를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과목코드가 성적을 결정하나요? 아니죠. 과목코드가 성적을 결정한다면 C001이면 하나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A, 여기도 A지만 여기는 B가 나와요. 그죠? 자, 따라서 과목코드가 성적을 결정한다고 할 수 없죠. 과목 코드가 학과를 결정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따라서 그런 종속 관계는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떤 종속 관계가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자, 이 성적이라고 하는 놈은 학번과 과목 코드 속성을 모두 합치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번이 100번인 학생의 C001 과목의 성적. 그럼 A 학점 딱 나오죠?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 볼게요. 학번이 300번인 학생의 C001번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B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아, 다시 말하면 학번이 300번인 학생의 C001 점수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는 딱 하나가 대응되잖아요. 학번이 200번인 학생의 C001 과목은 A학점. 학번이 200번인 학생의 C002 과목은 B학점. 학점이 300번인 학생의 C001 과목은 B학점. 학번이 300번인 학생의 C003 학점은 C학점.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말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또 문제 내드립니다. 학번이 200번인 학생의 C002 과목의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B학점. 학번이 200번인 학생의 C002 과목의 학점. 그러면 아 성적. 그러면 B. 됐죠? 자, 이걸 B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중복되는 값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더니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더라. 아하. 자, 따라서 학번과 과목 코드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묶어서 결정자를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되더라? 성적이라고 하는 놈을 알 수 있더라. 자, 따라서 이때 결정자와 종속자를 따져보면 학번과 과목 코드가 묶여서 결정자가 되는 거고 자, 이 결정자를 통해서 성적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종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함수 종속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 종속 따졌죠? 학번 값을 가지고 학과를 찾았고요. 학번과 과목 코드를 묶어서 성적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 테이블은 학번이라는 속성과 과목 코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복합키로 기본키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학번과 과목 코드를 모두 참조해서 알아야지만 몇 번 학번에 무슨 과목이냐를 알아야지만 그 과목의 성적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따라서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은 학번과 과목 코드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결정자가 돼서 성적이라고 하는 종속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 그래요. 이 경우는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번만 알면 그 학생의 학과를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기본키는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키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속성 중에서 하나의 속성값만으로 이놈이 결정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함수적 종속은 좋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전 교형에서 이렇게 복합키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런 부분 함수적 종속이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은 이전 교형을 수행해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죠? 성적과 학번 과목 코드로 하나의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학과와 학번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함수적 종속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부분함수적 종속의 원리 이해하시죠? 그죠? 자, 부분함수적 종속이 있느냐? 이전 교형을 따질 때는 반드시 복합키로 기본키가 구성된 경우만 따지는 겁니다. 복합키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을 때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참조해서 결정자가 돼서 특정 속성을 결정한다면 완전함수적 종속이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의 속성값만으로도 결정자가 돼서 특정 속성값이 나온다면 이걸 우리는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전교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전교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은 부분함수적 종속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함수적 종속 형태로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전교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냐?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정교형에서 필요한 속성이에요. 자, 삼정교형에서 테이블을 쪼갤 때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다면 테이블을 또 규칙에 의해서 잘라라 이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삼정교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A면 B다라고 하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공부했어요. 이때 A가 결정자고 B가 종속자라 그랬죠. 그죠? A값을 입력했을 때 B 속성값이 하나만 대응될 때 우리는 A이면 B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B이면 C이다가 형성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A이면 B이다. A가 결정자, B가 종속자. 그런데 B이면 C이다. 그러면 B가 결정자가 되고 C가 종속자가 됩니다. A이면 B이고 B이면 C니까 결국 A이면 C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나요? 자, 실제 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어요. 볼까요? 학번이 성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학번이 성명을 결정합니다. 학번이 주민등록번호 결정하죠. 그 다음 학번이 학과 결정하죠. 아까 우리 봤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학번이 기본키니까.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성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주민등록번호가 학과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러면 자, 이러한 함수적 종속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학번이 주민등록번호를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학번이 성명도 결정하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성명을 결정하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 생겼죠?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 됐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학번이 주민등록번호 결정하죠?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학과 결정할 수 있죠? 자, 바로 이러한 함수적 종속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정교형을 만족하지 못하는 테이블이에요. 자, 이 테이블이 삼정교형을 만족하려면 테이블을 잘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자르고요. 자, 이렇게 가는 테이블 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테이블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삼정교형을 만족하는 효율적인 구조의 테이블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행적 함수 용적 이해되십니까? A이면 B고 B이면 C이다. A가 결정자가 돼서 B를 결정했는데 B가 또다시 결정자가 돼서 C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은 삼정교형 원리에 의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테이블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갖는 테이블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치 종속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다치 종속과 조인 종속은 간단하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다치 종속, 조인 종속. 다치 종속은 몇 정교형이에요? 4정교형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조인 종속은 5정교형에서 사용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필기에서 외웠잖아요. 다죠? 다죠?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자, 실기에서도 다치 종속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정교형부터 3정교형까지 있고 자 3정교형 다음에 BCNF라고 하는 특이한 정교형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기본 정교형으로 보는 거고 4정교형과 5정교형은 고급 정교형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안 써요. 이거 따져보는 것도 실무에서는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BCNF 단계까지 실제로 3정교형 정도까지만 실무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4정교형에서 사용되는 다치종속이나 5정교형에서 사용되는 조인종속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아 4정교형 다치종속, 5정교형 조인종속. 제가 이것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강의 이전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치종속, 조인종속이 나왔어요. 막 저를 욕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냥 4정교형이 다치종속을 다치종속을 이용한다는 거. 다치종속이 발생했을 때 제거하고 5정교형의 경우에 조인종속을 이용해서 자 정확한 정의는 조인종속이 발생했는데 후복기가 아닌 속성들로 조인종속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조인종속을 분해해서 제거한다. 이게 5정교형 원리예요. 그러나 그냥 4정교형 다치종속 5정교형 조인종속이라고 하는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의미만 다치라고 하는 거. 다치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MV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멀티밸류예요. 멀티밸류. 멀티밸류. 여러 개의 값이에요. 여러 개의 값. 자, 이 의미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멀티밸류입니다. 멀티밸류. 여러 개의 값으로 디펜던트, 의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X이면 Y이다라고 했을 때 X값을 입력했을 때 Y값이 오직 하나로 대응될 때 X이면 Y이다라고 우리는 함수 종속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치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값으로 Y값이 결정되는데 Y값이 하나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걸 다치종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치종속을 표현할 때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등장한 적도 있죠. 화살표를 하나의 B값이 대응되는 게 아니라 A를 가지고 B값이 하나가 대응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데 다치종속은 A값에 대응되는 B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집합으로 구성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B값을 갖는다는 의미로 화살표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해서 다치종속의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A는 B를 다치종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B는 A에 의해서 다치종속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A라고 하는 속성값 특정값으로 검색을 수행했을 때 B라는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집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치종속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테이블 구조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테이블이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뭐 막 데이터베이스가 중복되고 과목이 그다음에 교재도 막 중복되고 교수가 막 중복됩니다. 여기서 다치종속성을 따져보면 일단 과목을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과 교재라고 하는 속성 자, 이 과목 속성과 교재 속성을 따져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의 교재가 지금 몇 개가 존재하냐면 두 개가 존재하죠. DB개론, 데이터베이스 튜닝 DB개론, 데이터베이스 튜닝 DB개론, 데이터베이스 튜닝 근데 이렇게만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얘도 보세요. 자, 교재를 빼고 과목과 교수와의 관계만 딱 띄워서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고 있는 지금 교수가 유수도 있고 장동건도 있고 김태희도 있죠. 다시 말하면 과목과 교수 사이의 종속관계를 따져볼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집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등장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 속성만 있으면 또는 이렇게 교재라고 하는 속성이 빠지고 과목과 교수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치 종속성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4정교형으로 쪼개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과목으로 교재값을 갖는데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교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DB개론, 데이터베이스 튜닝. 근데 유수도 두 가지 책으로 강의를 다 하고
장동건도 두 가지 책으로 강의를 다 합니다. 김태희도 두 가지 책으로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 독립적으로 다치종속이 발생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독립적으로 봤을 때 다치종속이 발생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으로 검색했을 때 이 교재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나오죠. 그 다음 과목이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는 교수도 이렇게 집단으로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의 다치종속이 집단으로 발생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지금 테이블이 이상하잖아요. 막 계속 반복되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치종속은 하나의 속성 값으로 대응되는 결과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집단 값으로 나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멀티밸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경우. 따라서 다치종속은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과목이라고 하는 속성 값에 의해서 교재가 검색되는데 교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값이 나오더라. 근데 교재만 여러 개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목으로 검색을 했더니 교수 값도 여러 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러한 테이블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테이블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딱 봐도 굉장한 중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테이블을 이렇게 과목하고 교재를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자, 이 위에 있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자 다시 말하면 과목하고 교재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과목하고 교수로 이렇게 묶어서 테이블 두 개로 분해를 해버려도 무손실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손실 분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분해한 다음에 다시 붙였을 때 원래 테이블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원리예요. 이걸 무손실 분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리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과목과 교재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과목과 교수로 쪼개서 자, 지금 이렇게 만들면 보세요. 이전 테이블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중복이 발생하고 좋지 않죠. 자, 다치종속을 갖는 이러한 속성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치종속이 발생하고 이렇게 다치종속이 발생하는데 얘들이 하나로 묶여있으면 이런 중복이 발생해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쪼개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치종속에 의한 사정교형의 원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정교형은요, 다치종속이 발생했을 때 테이블을 분리하는 겁니다.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속성값에 대응되는 결과값이 여러 개의 결과값으로 나올 때예요. 그걸 다치종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테이블의 경우에 과목을 가지고 검색했을 때 교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과목으로 교수를 검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란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는 교수가 누가 있나 봤더니 세 명의 교수가 있더란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적 종속관계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두 개 이상 발생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어요. 요렇게 요놈하고 요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뭐 테이블도 쪼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으로 자 요놈이 요놈을 다치종속하고 요놈이 요놈을 다치종속하는 게 하나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중복이 발생해버려요.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테이블 하나로 묶어버리고 요렇게 테이블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쪼개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인 테이블로 스키마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치종속성을 이용한 사정교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쪼인 종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쪼인 종속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냥 오정규형 쪼인 종속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쪼인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 쪼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를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을 서로 연결할 때 우리는 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쪼인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정규형이 쪼인 종속을 이용하는 건데 자, 쪼인 종속의 의미를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규화 과정에서 함수적 종속성을 공부했는데 결국 정규화 과정은 테이블을 쪼개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럼 그 테이블을 쪼갤 때 항상 두 개로 쪼개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다. A이면 B고 B이면 C이다. 이행적 함수 종속 발생하면 이렇게 속성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면 하나의 테이블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속성과 B라고 하는 속성이 모두 기본키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으로 C가 결정되고 근데 A로 만약에 D가 결정되고 A값만으로 E가 결정된다면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했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A, B, C를 갖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와 D와 E 속성을 갖는 테이블로 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이제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가 된다. 테이블 두 개로 쪼갰죠. 지금까지 정규화 과정은 대부분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속성 SK와 PK와 CK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값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죠. 데이터 값들이 중복되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하나의 속성이 후복키가 될 수 없습니다. 얘가 후복키가 될 수 없죠. 중복되고 있잖아요. 얘도 중복되는 값이 있죠, 지금. 따라서 후복키가 될 수 없어요. 자, 얘도 지금 중복되는 값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의 속성으로는 후복키 구성을 못합니다. 근데 자, 이 테이블을 정규화 원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다라고 보죠.
자, 어떤 종교와 어울린지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속성을 갖는 테이블로 하나 잘랐습니다. 그럼 보세요. S1P1, S1P1, S1P2, S1P2, S2P1, S2P1. 자, 그 다음에 S1P1인데 여기다 S1P1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S1P1을 또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릴레이션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릴레이션은 중복되는 튜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분명히 S1P1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S1P1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한 번만 쓰면 되죠. 그죠? 아, 자, 따라서 S1P1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또 쓸 필요 없이 하나로. 자, 따라서 테이블을 잘라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KCK로 이렇게 속성이 잘려서 두 개의 테이블로 잘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P1C2, P1C2, P2C1, P2C1, P1C1, 자, P1C1. 그 다음에 P1C1이 또 나왔어요. 여기다 P1C1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튜플이 중복되니까 릴레이션의 규칙에 어긋나죠. 따라서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테이블을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정규화는 테이블을 쪼개는 과정이지만 무손실분해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무손실분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두 테이블을 쪼갰지만 이 두 테이블을 다시 붙여버리게 되면 원래 테이블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테이블을 두 개 테이블로 SK와 PK 속성을 갖는 테이블과 PK와 CK를 갖는 속성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을 다시 조인하게 됐을 때 원래 테이블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손실분해 원칙이에요. 자, 무손실분해 원칙도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정규화 과정이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무대포로 분해하면 안 돼요. 분해된 테이블을 가지고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원래 정보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 두 놈을 조인했을 때 이 테이블 구조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조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PK라고 하는 이 두 공통 속성을 가지고 두 릴레이션을 조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S1, P1이죠. 그러면 자, P1 값을 가지고 P1을 연결하면 여기 있네요. 자, 따라서 S1, P1, C2. 자, 우리 결과를 보면 S1, P1, C2.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P1이 여기 또 있네요. 얘하고도 연결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S1, P1, P1, C1이니까 제 S1, P1, C1. 따라서 S1, P1, C1. 됐죠? 그 다음 S1, P2. 자, P2 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S1, P2, P2, C1. 따라서 S1, P2, C1. 자, S1, P2, C1. 됐죠? 자, 그 다음, S2, P1입니다. 자, P1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S2, P1. P1으로 연결해서 C2. 자, 따라서 S2, P1, C2.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P1 여기 있으니까. 자, S2, P1, C1. S2, P1, C1. 아하. 자, 따라서 두 테이블을, 자, 이 테이블을 분해해서 정규화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두 테이블을 다시 조인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근데 딱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카디널리티가 얼마예요? 4죠. 근데 여기 카디널리티 얼마입니까, 지금? 5죠. 뭔가 데이터가 더 추가로 발생했죠. 비교해 볼게요. S1, P1, C2. S1, P1, C2 여기 있네요. S1, P2, C1. S1, P2, C1. 어디 있어요? S1, P2, C1. 아, 여기 있네요. S2, P1, C1. S2, P1, C1. 아, 맨 마지막에 있네요. S1, P1, C1. S1, P1, C1. 여기 있네요. 자, 요 놈들은 그대로 나왔는데 기존 테이블에서 존재하지 않던 이상한 튜플이 발생했죠? 됐나요? 아하. 자, 이 이상한 튜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조 튜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이런 용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인 종속이 문제로 나오면 위조 튜플이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우리가 테이블을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 테이블로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무손실분해 원칙에 의해서 이 두 테이블을 다시 조인했을 때는 원래 테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조인된 결과와 원래 테이블을 비교해봤더니 원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던 이상한 튜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위조 튜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무손실 분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뭔가 잘못 쪼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테이블은 이렇게 쪼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아,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조인 종속에 의한 제5정규형은 자, 이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로 쪼갰죠. 그죠? 항상 뭐 부분 함수적 종속 발생하면 두 개로 쪼개고 이행적 함수 종속 발생하면 두 개로 쪼개고 항상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5정규형에서는 이 테이블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 때 무손실 분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이렇게 두 개로만 쪼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야 하느냐? 하나를 더 쪼개야 돼요.
SKPK를 가지고 이렇게 쪼갰고 PKCK로 이렇게 쪼갰다면 이번에는 SK와 CK 속성을 갖는 이러한 릴레이션으로 세 개로 쪼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원래 결과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보세요. SKCK죠. S1, C2. 자, SKCK가 S1, C2. S1C2인 경우, 아, 여기 있네요. S1C2. 그 다음에 S1C1. 자, S1C1인 경우만 남기면 S1C1. 아, 여기 있네요. S1C1. 그 다음 S2C1입니다. S2C1 어디 있어요? S2C1. S2C1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1C1이 또 있었나요? S1C1. 아, S1C1 여기 또 있네요. 그죠? S1C1 여기도 있네요. 따라서 요 놈들만 남죠. 여기 보면은 S2C2. S2C2 없죠? 그죠? S2C2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제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 원래 튜플과 똑같은 결과만 남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테이블을 두 개 테이블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무손실 분해 원칙에 위배되더란 이야기예요. 이 두 테이블을 조인했더니 이상한 튜플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쪼개면 안 되는 거고, 쪼개려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을 조인한 결과와 이 놈을 또다시 이 놈과 조인을 하게 되면 원래 테이블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손실 분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무손실 분해 원칙이 뭔지도 아시겠죠, 이제? 오케이. 이러한 종속관계를 조인 종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졌을 때 이것을 다시 조인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조인된 테이블과 따라서 이 테이블은 두 개로 쪼개지면 안 되고 이렇게 속성을 갖는 세 개의 테이블로 쪼개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또다시 조인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테이블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조인 종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정 규형은 뭐냐면 이러한 조인 종속, 이러한 구조를 갖는 테이블이 조인 종속이 발생할 때 이 속성들이 후복키이면 상관없는데 이 속성들이 좀 후복키가 아니죠. 얘 좀 후복키 아니잖아요. 그죠? 중복돼 일어나죠. 얘도 중복 일어나죠. 얘도 중복되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는 얘들은 후복키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묶어서 후복키를 구성하면 몰라도 하나의 속성값으로 후복키가 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테이블은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정규형의 규칙이에요. 따라서 오정규형의 규칙은 조인 종속이 있는 테이블이 후복키가 아닌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오정규형을 적용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세 개로 잘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거는 우리 이전 테이블들은 어때요? 두 개로 항상 잘라나갔죠? 그런데 우리 오정규형의 조인 종속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정규형의 다치 종속성이나 오정규형의 조인 종속성을 테이블마다 이런 게 발생할 거라는 걸 분석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규형과 오정규형은 실무에서 안 쓰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는 3정규형까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BCNF까지 보는 거예요. BCNF까지를 일반정규형이라고 하고 사정규형과 오정규형을 고급정규형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조인된 결과를 분석해갖고 원래 값이 나오는지를 이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사정규형, 오정규형은 그냥 이론만 아시면 돼요. 사정규형은 다치종속. 아, 하나의 속성값에 여러 개의 결과값이 대응되는 그러한 것이 두 개 이상의 하나의 테이블로 묶여 있을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분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정규형은 조인종속. 이러한 조인종속이 발생할 때 두 개 테이블로 나눴더니만 다시 조인을 하면 원래 테이블이 안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테이블은 세 개 테이블로 나뉘어졌어야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조인했을 때 원래 테이블이 나올 때 이러한 구조를 조인종속성을 갖는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러한 조인 종속성을 갖는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 속성이 후복키가 아닌 경우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테이블은 뭔가 분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이것을 오정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 사정규형 다치 종속, 오정규형 조인 종속,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시간 정규화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상현상과 함수적 종속성을 공부했고,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단순히 용어를 암기하시면 안 돼요. 설명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정규화 과정. 근데 이번 시간에 너무 자세히 공부해서 정규화 과정은 금방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 정규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